인천광역시 전체 선거를 한번 여러분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5 총선에 여러분들 인천광역시는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전투표 조작을 전체를 다 했습니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것이 북한과의 접경지역인 옹진군, 광화군만 살아남았습니다. 미래통합당 후보가. 모두 다 뭡니까? 선거를 전산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을 해가지고 총 득표수를 구한 다음에 압승을 한 겁니다. 누가?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죄를 범한 겁니다. 이거를 지금 대한민국의 대법관들하고 대다수가 덮겠다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입을 다물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대통령의 직무유기죄입니다. 이거는 대통령의 직무유기죄입니다. 이거는 대통령의 직무유기죄입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사람은 어렵더라도 진실 쪽에 써야 되죠. 우리는 인간으로서 이런 짐승과 가축과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아름다움에 대한 부분들도 좋아하지만 사실과 진실과 성실한 부분에 좋아하죠.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 할 때도 뭔가 진지하게 자기를 하는 사람들 보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가 본능적으로 사람이 뭘 좋아하는 아름다운 것을 보면 입이 벌어지면서 야 멋있다 근사하다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정말 저분이 열심이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오로지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진심입니다. 진심. 진실과 진심만이 사람을 영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죠. 한 사람을 여러분들 영원히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을 오랫동안 속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착하게 뭡니까? 변별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랫동안 시장에 살아남은 사업가들은 그냥 보면 사람이 뭐가 있습니까? 성심, 진심, 진실. 그게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돈이 크게 되든 안 되든 간에 뭡니까? 자기가 모시는 고객들에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습니까? 잠시 동안은 그렇지 않은 것을 가지고 인기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가축이 아닌 한 진심과 진실만이 사람의 마음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4.15 총선의 결과입니다. 인천광역시 결과입니다. 4.15 총선 인천광역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의 조작 추정치입니다. 확정된 값이 아니고 추정치입니다. 민경욱 후보가 여러분 출마했던 연수월은 통합당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의 20%를 빼앗고 정의당 여러분 이정미 후보가 받았던 사전투표 득표수의 20%를 빼앗아 총 40%의 표수가 4,682표입니다. 민경욱과 이정미의 4,682표를 이런 빼앗아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 정의령 후보한테 넘겨준 겁니다. 그게 지금 최종 결과입니다. 미추홀갑 전희경 후보는 25%를 빼앗겼습니다. 정의당 후보도 25%를 빼앗겼습니다. 총표수는 4,275표입니다. 4,275표를 빼앗겼기 때문에 한쪽은 4,275표를 빼앗기고 한쪽은 4,275표를 더했기 때문에 예, 총 조작 표수는 4,275표 곱하기 2입니다. 미추홀 을 남영희 후보 재검표를 신청했다 171표로 여러분들 패배해가지고 재검표를 신청한다면 바로 뭡니까? 당 지도부의 여러분들 권유에 따라서 바로 포기했던 남영희 후보가 여러분들 나왔던 데는 윤상현 후보가 여러분들 20%를 빼앗기고 통합당의 안상수 후보가 20%를 빼앗겼습니다. 총 4,721표를 빼앗긴 겁니다. 예. 2020년도 4.15 총선에 인천광역시의 모든 지역구에서는 다 전산 프로그램에 의한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습니다. 다 조작률만 다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조작률만. 예. 웅진군
예, 웅진군 보시기 바랍니다. 통합당 후보에게 20% 빼앗고 정의당 후보에게 20% 빼앗습니다. 그 표수는 734표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살아남은 데가 옹진군만 살아남았습니다. 중구 25% 25%를 빼앗았습니다. 강하군 20% 30%를 빼앗았습니다. 연수갑 통합당 후보의 35% 정의당 후보의 35%를 빼앗았습니다. 남동갑 통합당 후보의 30% 정의당 후보의 30%를 빼앗았습니다. 남동을 통합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의 25%를 빼앗고 정의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의 30%를 빼앗아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밀어줬습니다. 총 표수는 5,341표를 빼앗았기 때문에 총 조작 표수는 5,341표 곱하기 입니다. 다음은 부평갑입니다. 미래통합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의 30%를 투표소 레벨마다 조작을 해가지고 빼앗았습니다. 정의당 후보도 30%를 투표소 레벨마다 여러분들 빼앗은 겁니다. 투표소 레벨마다 여러분 빼앗았기 때문에 모든 여러분들 투표소 레벨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사전투표에 승리를 하게 됩니다. 모두 다 승리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나옵니다. 약 900대 제로로 인천광역시에서 사전투표 승률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승률이 900대 제로입니다. 900대 제로란 것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사전투표에 승리할 확률이 0.5, 2분의 1이기 때문에 2분의 1에 900승입니다. 2분의 1을 900개 이름 곱하는 확률로 인천광역시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대승을 거두는 겁니다. 100% 조작입니다. 100% 사기입니다. 2분의 1에 900승입니다. 통계학 교과서를 다시 쓰더라도 나올 수 없는 결과가 인천광역시 2020년 4.15 총선에서 일어난 겁니다. 이것은 4.15 총선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2020년 4.15 총선에 전국에서 다 일어난 것이 이 기막힌, 이거는 투표가 아니고 이거는 선거가 아니고 그냥 사기입니다. 사기. 그 사기를, 국가적 사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입을 다물고 있는 겁니다. 그 사기를 대법관들이 지금 원고 측 기각 판결을 내리기 위해 가지고 아마 기각 저는 내릴 거로 봅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물론 미래 일이기 때문에 그들이 회심해 가지고 기각 안 내리면 제 입에서는 사람이 됐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이런 확률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런 확률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기막힌 확률이 나온 겁니다. 예? 인천의 모든 뭔가 투표소에서 민경욱은 53대 제로로 적어 정성윤은 45대 제로 다 70대 제로 이게 투표소 숫자입니다. 57대 제로 59대 제로 54대 제로 이런 기막힌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어디서? 2020년 4.15 총선의 인천광역시 선거에서 이런 것이 일어난 겁니다. 인천 서구월 61대 제로, 부평구월 63대 제로, 남동구월 72대 제로, 남동구갑 60대 제로, 계양구월 44대 제로, 계양구갑 38대 제로, 중구 광화 옹진 53대 제로. 이 확률이 뭡니까? 2분의 1에 61승, 2분의 1에 63승, 2분의 1을 72개 곱한 거, 2분의 1에 67개 곱한 거. 이런 조작질을 해가지고 선거를 다 훔친 겁니다.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지 않으면 이런 짓을 5년 6년 계속할 수가 없고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지 않으면 이런 사실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신임 대통령이 입을 다물 수가 없는 겁니다. 국민을 사람으로 여기면, 국민을 인간으로 여기면, 국민을 피플로 여기면, 국민을 사람으로 여기면 이 문제를 덮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세금 갖고 먹고 사는 친구들은 다 덮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송영길 전 민주당 당대표 2020년 4.15 총선 개항을 해서 통합당 후보의 표를 35%, 사전투표 득표수의 35%, 정의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의 35%를 투표소 레벨마다 조작을 해가지고 송영길 후보한테 넘겨준 겁니다. 총 빼앗은 표는 4,107표 곱하기 2표입니다. 서구갑, 서구월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조작들 해가지고 선거를 훔친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 인천광역시 지역구 선거는 선거 사기입니다. 그거는 정상적인 선거가 아니고 그냥 전산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만들고 그거를 당일 투표 득표수에 대해가지고 총 득표수를 구한 다음에 그냥 작업들 한 겁니다. 이 표가 여러분들 우리는 간단하게 지금 보지만 이 표를 날밤을 세워가지고 제야 전문가가 작성을 한 겁니다. 예. 모든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분석이 다 가능합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저 민경욱 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